일단 만족하고 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구독자 나이 좀 드신 분들을 만났어요. 네. 왜 페이스톡 점사를 왜 안 하냐. 정말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아무도 진짜 획기적이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종종 이제 선생님들과 미국이라든지 외국 계시는 분들 한해서 좀 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신 분들도 이제 페이스톡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일단 영주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예, 호주. 네. 호주. 네. 호주. 호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려요? 예, 저도 잘 들려요. 네. 네. 아, 네, 저도 지금 잠시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아, 아니요, 갑자기. 아, 원래. 예. 저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잘다가 하다가 이상하게 오늘은 잠이 안 오는 거야. 지금 밤 12시인데 직위 받으셔서 방금은 또 전화를 받을 줄이야. 아우, 감사합니다. 신당을 너무 많이 다녔어.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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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멀리 해외까지 전화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윤근 씨가 봐드릴게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2년생. 82년. 3월 13일. 예, 양력으로 3월 13일. 양력 음력 날짜 모르세요? 2월 18일. 2월 18일 개띠시네요? 네. 성씨만요? 네.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성만요? 네. 김씨. 김씨. 김씨야. 네. 아이고, 멀리까지 가서 사시네. 아, 네. 여기 온 지 이제 딱 6년 됐어요. 산전수전, 네. 공중전 다 겪었네. 30대인데. 네? 네. 일찍 또 결혼해서. 네. 아유. 네. 원래는 일찍 결혼해야 되는 사주는 아닌데 일찍 결혼하시다 보니 본인이 고력을 좀 많이 겪으셔야 됐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올 삼재 들어오면서부터 본인한테 수전이 어지러워. 그러니까 건강이면 건강, 마음이면 마음. 그리고 금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다 본인한테 지금 답답한 수준으로 보여요. 예, 맞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친정이 불교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드 보고 나서 시드 쪽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네. 여기 호주 와서 이제 시아버님 때문에 이 마음에도 약간 이제 없는 교회를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제가 뭐 신앙심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그동안에 그냥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이쪽에, 네. 잠깐 입고 살았는데, 말 그대로 제가 이 3년새에, 네. 금전 모든 게 이제 다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니까는, 네. 이 심적으로 마음을 두지를 못해갖고, 네. 제가 그래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종종 이렇게 점을 좀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서 용돈TV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안지 한 일주일 됐나? 네. 근데 너무 막 속에 답답해갖고 저도 이렇게 막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예, 제 마음을 어떻게 막 진짜, 예. 너무 진짜 의지할 데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는 일부 종사하기가, 네. 힘들어요. 일찍 결혼하셨다 그러면.
일부성장하기는 힘드시고요. 보니까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어서 나가시려면. 그리고 원래는 2월 18생이시면 본인한테 재복이 없지는 않아요. 금전복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삼재가 좀 악삼재가 들어서서 그러니까 본인이 35 되는 해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걸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이제 더 그러니까 파내려가는 거 있죠. 동서남북까지 주망까지 딱 막히신 형국이시다. 근데 올까지만 조금 고생을 하시면 내년에 생일달만 지나시면 조금 살 길은 열리신다 그래요. 지금은 금전도 금전이지만 본인이 본인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예, 네, 그냥 딱 그거예요. 그냥 숨 쉬고 있어서 사는 거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의욕 자체가 없으신 거단 말이에요. 본인한테. 저 진짜 우울증 아닌데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하루에 12번은 기분이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의욕을 잃었다가 얻었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 하루에 12번 들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애들 때문에 웃다가 또 어느 날은 그래요 진짜 지금 딱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엄마 마음대로 안 풀려서 더 네. 그렇죠. 그리고 딱 진짜 삼재를 최근에 느낀 게 이게 진짜 어떻게 일어나 도대체 왜 일어나 싶어서 보니까 제가 삼재였더라고. 근데 이거 횟수로 계산해보니까 삼재 시작한 날부터 사고세 예 맞아요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돈도 바랄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털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도 이상하게 꼬이고 당하고 내년에는 그래도 엄마 조금 우리 기준님이 내년에는 그래도 좀 풀려요. 또 생일달이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내년이 되자마자 바로 풀리는 건 아니고요. 생일달이 되시자마자 본인은 풀리게 돼 있어요. 운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도 삼재의 생목숨 안 끊고 잘 지내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생일달까지는 조금만 본인이 의지를 좀 강하게 갖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네 집에 그러니까 조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조상에 그러니까 조상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조상 같은 게 이제 보이니까 어느 게 이제 다 같은 삼재인데도 특별하게 안 좋으신 분이 있고 또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조상을 굉장히 잘 받들던 집이에요. 본인네 가중이. 맞아. 왜냐면 저희 친정이 불교인데 이렇게 또 집안에 스님도 계셔요. 사촌 이종사촌 오빠가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혼에 뭐 우리 아빠의 할머니, 친할머니까지도 다 절에 다니시고 불공들이고 할 맞아요. 정도로 되게 거족에 깊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 김씨 가중이나 외가부리 귀준이 외가부리 이렇게 봤을 때 옛날에 이제 시재당이라고 그러죠.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렇게 시재당에다가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던 집이거든요. 본인 집이. 근데 이제 그런 공줄이 끊기다 보니까 엄마 좀 환란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조상이도 와야 뭐가 돼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른들 얘기 들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수가 더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더 이제 확 와닿는 거고 근데 엄마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한국에 한 번은 나오실 일은 생기신다. 혹시 최근 이제 고딕에 아니면은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건 고시겠죠? 뭐 한 10년 후에 나올 거를 얘기를 하진 않겠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봐요.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가고 싶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영주권이 이게 사실 이제 뭔지 이제 안 풀려갖고 지금 5년 동안 지금 못 받고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영주권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계속 금전대로 계속 지출이 심하고 또 근데 이게 영주권이
이렇게 나온 번한번 이제 엎어진 뒤로 네. 지금 국회의원들 때문에 다른 비자를 또 연장해야 돼서 한국을 네.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이제 발이 묶여 있어서 이동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가고는 싶은데 어쨌든 비자 좀 묶여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근심인 게 저희가 영주권을 받고 안정적으로 이 호주에서 살수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안 그러면 뭐 나쁜 일로 한국을 가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주권은 지금 바로 쉽지는 않겠어요. 근데 한국을 나올 일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뭐 아까 저는 모르지만 비자 문제나 뭐 이런 게 있으시니까 지금 한국에 나올 일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한국에 나왔다 들어가시면 곧 아마 나오실 일이 긴박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한 12월 정도에 가려고 계획을 그러면 다음 달인 거잖아요. 다음 달, 그쵸? 그러니까 긴박해진 거란 12월 정도. 말이죠. 근데 그때 나왔다가 들어가셔야지만 본인이 떼워서 영주권을 따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 한 영주권 번은, 따는 데는 문제 한 없어요. 번은, 나왔다가 들어가서 안주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거기에 앉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거기서 계속 앉아 있는 한국에 걸. 그럼 좀 오래 있을까요? 한국에서, 한국 그러면 좀 오래 먹을까요? 한국에서 한 1, 2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짧게는 뭐, 7, 8개월? 많게는 한 2년? 이렇게 정도는 한국에서 조금 있으셨다가 가시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 수를 본인이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앉아 계시면, 본인한테는 화가 있어요. 화가 닥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어떤 화가인가 종류가 그러니까 몇 번인가요? 금전으로 확 치던지 내가 왜냐면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아 있게 되면 금전으로 치던지요. 지금 막바지까지 다쳤어요. 네, 거의 다 까먹고, 그러니까 사고 쳐서도 이제 그거하고 여러 가지로 좀 돈을 많이 까먹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근데 그나마 이제 그게 그나마도 이제 지금 막바지까지 다쳤는데 더 친다는 얘기예요. 나오질 않으시면. 그러니까 한국 나오셨다가 나가야 되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내년 생일달 되면 좀 풀리신다. 그때 돼서 풀리고 나서 풀리고 나면 6, 7개월 뒤 거란 말이죠. 그죠? 음력 2월이시니까 2월 말경이시니까 제가 봤을 땐 한국으로 한번 나와서 이렇게 계시다가 생일달이 지나서 내년 때쯤에 다시 들어가시면 영주권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한 번은 꼭 나오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지만 본인이 좀 안정이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내년에 풀렸다가 후년에 또 다시 막혀요. 후년에 왜요? 운이 그래요. 근데 그때는 좀 방법을 하세요. 후년에는 좀 본인네 집이 이런 줄이 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한국에 어디 가서 이렇게 초를 좀 밝히시던가, 좀 내가 안 좋을 때는 내 후년에는, 그때는 조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때를 좀 무난히 지금 삼재처럼 어마무시하게 넘기지는 않으신다. 제가 제가 운이 안 좋군요. 근데, 39까지, 39까지가 좀 끌리지, 내년에 괜찮잖아요? 내년에 좀 괜찮고, 후년에 그러는데, 35부터 37까지 겪었던 것만큼은 겪지는 않으세요. 근데 말하자면 그때 조금 운이 꺾이는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만 좀잘 넘어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40줄 들어서면서부터는 괜찮으세요. 진짜 저막 3대 겪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네. 진짜 이런 부분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자손떡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손, 애기잖아. 예, 자손떡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이거 말하자면은, 뭐, 꼭 공부를 잘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자손의 덕이라는 거니까 나를 보필을 잘 해주는 자손들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또 자신 있어요.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자손떡은 있으세요. 그래서 말년에 자손떡을 보고 사는 사주시다. 애들이 되게 바른가 봐요. 네, 아우 제가 또 그렇게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주변에서나 스스로도 뿌듯한 게 제 아들들은 맞아요. 예. 잘라놨어요. 예, 자손을 착하고 반듯하고. 엄마 아버지처럼 사주가 그렇진 않다. 아들들 때문에 덕은 보고 사시겠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애들이 착한가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 좀 너무 착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가지시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네. 제가 약간 성격이 좀 고집있고 세다는 빼고 이제 네. 대략 정도 이제 좀 제 스스로 아는데 그에 반해서 애들은 되게 너무 순하고 착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거기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때를 아직 덜 타서 그런 거지. 애들이 되게 순수하고 착하고 바르고. 그래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 둘 본 덕에 진짜 자식 제 스스로 다른 복은 없어도 맞아요. 자손덕은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럼 저희 아들들은 어떻게 건강이나 뭐 다른 거나 뭐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특별히 다른 이상 뭐 애들이 크다 보면 뭐 넘어지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이야 뭐 시시비비하게 있겠지만 아이들이 크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오래 진다거나 뭐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해무탈하게 자손들은 되시겠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애들은 좀 풀리는 형국이세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크면 클수록 본인한테는 좋겠죠. 네, 네. 아니 사실 애들은 이제 그 처음에 태어나서 작명 네. 이름 지을 때 딱 그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애들 뭐 건강 운은 좋고 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들이 그 뭐라고 그러다 그 개천에서 욕 난다고 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입 작명 지을 때 얘기를 한 거 그래요. 아이들은 괜찮아요. 네. 덕은 있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제가 근데 사실 지금 걱정인 게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그 일거종사? 그 혹시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일거종사가 힘든다는 거는 결혼을 두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혹시 주변 뭐 남자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비만 잘 넘기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4, 5년 뒤 정도 고비가 한번 보여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한 말 기억하셨다가 좀 지혜롭게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남편, 근데 저희 남편하고는 같이 사주 혹시 안 봐주시나요? 그건 나중에 돈 내고 보세요. 그건 나중에. 네, 주세요. 아니, 딴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갖고 빨리 끊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나중에 한국 가면 정식으로 가서 뵈야 되겠네요. 네,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